백침 해야 되겠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해 보이는 소희 씨인데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뭔가를 온몸에 열심히 붙이기 시작합니다. 팩의 정체는 다름 아닌 다시마인데요. 도대체 온몸에 다시마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민간요법인데요. 목욕탕에 갔더니 언니들이 이 다시마가 피부에 붙여주면 염증에 완화가 된다고 해서 요즘 다시마를 많이 붙이고 있어요. 벌써 15년째 만성염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희 씨.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염증 개선에 효과만 있다면 민간요법도 가리지 않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다시마 팩을 마친 후 최근 푹 빠졌다는 간식을 집어든 주인공. 그런데 표정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뭔가 예사롭지가 않죠. 바로 생마늘인데요. 보기만 해도 매운 생마늘을 왜 통째로 씹어먹는 거예요? 마늘이 항염에 좋다고 그래서 간식처럼 수시로 먹고 있는데 좀 맵긴 매워도 참고 먹고 있어요. 뭐 몸속에 염증만 없앨 수 있다면야 이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염증 타파의 진심인 그녀.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제가 예전부터 몸이 많이 안 좋았어요. 삼남매를 거의 혼자 키웠거든요. 일하고 아이 돌보느라 제 건강은 신경도 못 썼어요. 역류성 식도염, 위염, 방광염 이런 염증들을 달고 살아도 너무 바쁜 생활에 내 몸을 돌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것이 암이 되더라고요. 삼남매를 홀로 키우며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그녀. 온몸에 만성염증 증세가 수시로 나타났지만 사는 게 바빠 방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방치된 만성염증은 갑상새마음까지 불러오고 말았는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어린 자식들을 두고 암투병까지 해야 하니까 눈물 막 흐르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만 삶이 가혹한가 싶었죠. 다행히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제거할 수는 있었지만 이후에도 만성염증은 끈질기게 그녀를 괴롭혔다는데요. 만성염증 때문에 고지혈증, 당뇨 전단계, 전신 쇠약까지 겪고 있다는 소희 씨.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에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건강을 되찾아야 할지 엄두조차 나질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뇨약, 고지혈증약, 통증약 등등 하루에 챙겨 먹어야 하는 약 종류만 해도 대여섯 가지가 넘는다고요. 다 제가 먹는 약인데요. 염증 치료제죠. 그리고 면역력 증강시켜주는 거. 암을 불러오고 각종 질병에 씨앗이 된 만성염증. 5년이라는 짧은 시간, 전신을 잠식한 염증으로 몸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만성염증에 이젠 너무 지치네요. 꼭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